커피 맛있어? 오랜만에 커피 먹으러 왔네. 나 이거는 처음 먹어봤어. 모카? 카페인데 어떻게 크게 이게. 안에 뭐 입은 거야 이거? 나 이거 불러줘. 어? 예전에 우리 찍은 거 그거 아니잖아 이거. 옛날에? 어. 어 그거 아니지. 새로 준비한 거지. 새로 만든 거야? 예쁜데 은하수가 인 것 같지 않아? 광이 좀 반짝반짝하게 나네. 은색감도 보여? 어 되게 예뻐. 뭐야 이거? 이거 요즘에 출시 준비 중인 블루종인데 내가 또 이거 입고 다니고 시착도 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입고 있어. 근데? 어 요즘 계절에 딱 맞는 것 같은데? 계절은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어. 내가 안에는 안 보여주는데. 어, 뭐 별거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커피 먹고 나가서 좀 더 보여주라 그러면. 그래? 가서 보여줄게. 자 이것이 새로 만드는 블루종인가요? 코트밖에 안 보이네. 이렇게 블루종. 이렇게 코트 안에다 입어도 되게 괜찮다. 이거? 어, 자켓처럼 코디하는 느낌이. 약간 이너 느낌도 되고, 또 얘만 입으면 아우터도 되고. 자연광에서 보니까 색깔 이쁘지? 어, 와디즈 하는 거라고? 출시 예정! 오늘 유튜브는 요거 찍자. 그래. 어때? 지금 오픈 예정인데, 지금 찍고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지. 어때? 자연광에서 보니까 더 이쁘지? 어, 한번 코트도 한번 그 벗어서 보여주면 안 돼? 난 이거를 은하수 블루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뒷모습도 보여주면 안 돼? 어, 이쁘다. 뒤에 날개가 달렸네. 곧 날 수 있어. 블루종 아까 우리 밥 먹다가 내가 막 예쁘다고 얘기했잖아. 갑자기 또 만들게 됐다고? 평생 두 자켓을 캐주얼로 입어라 하면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블루종이랑 네이비 블레이저거든. 그래서 그 중에 대명사 또 블루종 이렇게 준비를 해봤지. 형 블루종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그걸 이야기해보고 근데 이번 블루종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양복만 입을 순 없잖아. 클래식하지만 캐주얼한 아이템 하면 항상 말하는 게 블루종, 블레이저 아니겠어? 이게 청바지 입어도 되고 뭐 치노 팬츠 입어도 되고 난 이제 그 안에서 캐주얼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평생 자켓 프로젝트 세 번째를 블루종으로 해야겠다. 사실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평생 자켓 하고 있던 거 알아? 내가 저번에 아우터 두 개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자켓 종류인데 블레이저를 나중에 꼭 할 거고 그 전에 꼭 하나 달아야 될 게 뭐지? 그래 난 블루종이랑 블레이저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블루종을 시작하자! 이런 마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지. 내가 몇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장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 최대의 장점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아 그 가격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어, 여기서 만날 수 없는 가격이 나왔다.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땐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든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너 이거 알지? 원단, 이태리 원단 쓴 거. 일단 원단이 어떤 원단이에요? 비탈레 바리베리스 까노니코 VBC라고 하는 원단인데 사실 되게 얇은 플라넬이야. 아...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언제든지 입을 수 있어. 오돌토돌하게 알록달록한 무늬가 들어가 있네. 도네갈이라는 건데 보통 트위드에 많이 나오잖아. 트위드에 나오는 거를 이제 플라넬 아주 얇고 부드러운 거에 퍽퍽퍽퍽 약간 좀 살짝 윤기도 보이고 그렇지. 괜찮은 거 같아. 고급스러워. 이걸로 수트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있지. 원래 수트나 자켓용으로 맞추시는 원단이야. 난 이 원단 딱 봤을 때 너무 이쁜 느낌이 내가 그 설명글에도 써서 올리긴 할 거거든. 이런 표현해도 되나? 은하수 같지 않아? 아, 좀 그런 느낌에 난 그게 너무 매력이라서 이 원단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면 이렇게 하얀 점들? 블루라고 해야 되나? 하얀색이랑 네이비랑 만나서 살짝 블루빛이 좀 나는 네이비에 블루가 톡톡톡 들어가서 다크 네이비보다는 살짝 밝지만 아주 이쁜 블루를 띄고 있는 거지. 내가 네이비 색깔을 너무 좋아하잖아. 네이비 블레이저도 좋아하고 네이비 블루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이비 블루종의 단점이 뭔지 알아? 뭔데? 공장장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 저는 블루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어도 수트에다가 입으면 좀 공장장 느낌이 나지. 살짝은 캐주얼 섞어야지. 티셔츠 입으면 좀 덜하긴 하나 나는 셔츠를 입고 아니면 셔츠 타이를 하고도 공장장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단을 엄청 고민했거든. 그래서 이 원단을 선택하게 된 거야. 일단 형 한번 입어봐요. 내가 지금 준비한 게 48, 50, 52, 54. 쉽게 말하면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X라지거든?
제 키는 한 180? 180 정도에 72kg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빠져서 71 정도도 될 거예요. 그 사이즈에 50 입은 모습. 공장장 느낌 나? 아니요, 전혀 공장장 느낌 없어요. 아, 그걸 최대한 탈피하려고. 근데 이거를 공장장이라고 하면 공장장이겠지만 입어가지고 표현한 거니까. 나중에 디테일 얘기도 하겠지만 보이지? 목 부분이 좀 다르네. 또 세워 입었을 때 다른 느낌 좀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클래식한 근데... 캐주얼 아이템을 평생 하나 추천드리고 싶다면 나는 아까 말했지만 두 개. 그중에 먼저 시작한 블루종인 거지. 디테일은 어떤 거 들어간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알지? 난 직선 말고 곡선 좋아하는 거. 일단 여기 곡선. 과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그 느낌 느낌 최대한 넣으려고. 너무 혀도 또 고급스럽지 않아. 그래서 느낌만. 그리고 칼라는 살짝 큰 느낌만. 너무 크면 복고스럽고 또 작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옷과 다를 바 없으니까 여기 살짝 넓은 느낌이고. 지퍼 말고 이번엔 단추로 했어. 전에 소개했던 건 지퍼였거든. 더 뭔가 클래식한 느낌. 난 지퍼보단 단추가 더 편해. 편해? 가끔씩은. 그렇지. 가운데 거 하나만 딱 잠그고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맞아. 내가 지퍼 전문에 느꼈는데 투웨이라 하더라도 잠그고 올리고 아래 거 또 올려야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보통 블루종은 가운데 채워서 A라인으로 이렇게 뻗쳐서 여기가 살짝 보여 이쁜 건데. 맞아, 맞아. 지퍼는 조금 또 단추 봐주면 안 돼? 산발이. 자, 삼지창. 삼지창 디테일로 했네. 이걸 꽃이라 표현하거든. 꽃 피어 있는 거 같잖아. 여기 머리가 빨간색. 나는 그거 보면 롤렉스가 생각나네. 주머니가 원래 이렇게 덮개 있는 이런 스타일의 이걸 좋아해서. 그리고 또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빼도 되고. 주머니 중요한 거 넣는데 한번 막아주는 용도가 크잖아. 특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자로 나와 있는 주머니들은. 그래서 항상 덮개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 이 러버 되게 짱짱한 걸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 이게 너무 두꺼우면 투박하고 고급스럽지가 않아. 두꺼우면 뭐 예를 들어 우리 군용 A1 자켓 보면 되게 단단하게 두껍게 나와 있는 거 많거든. 근데 그거는 너무 두툼하니까 고급스럽진 않잖아. 얇지만 최대한 짱짱한 거. 이런 너무 두껍고 짱짱하면은 불편해 오히려. 이게 땡기면은 진짜... 여기 되게 불편하잖아. 물론 난 여기 좀 통이 작아서 나한테는 좀 덜 땡기는 느낌이지만 보통 분들 입으시면은 훨씬 더 잘 맞을 거예요. 팔도 여기 주름 넣어서 여기 최대한 공간 줘서 이렇게 할 때 편하게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레글런. 또 레글런의 특징이 있어. 누구나 입어도 잘 어울리고 어깨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더 캐주얼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이 있는 게 뭔지 알아? 어젠가 그제 메시지 오신 분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어깨가 좁고 학연이에요. 근데 제가 레글런 입어도 잘 맞을까요? 보통 레글런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다들 있으시거든. 그래서 나는 이 레글런을 어깨를 좀 넓게, 원래 어깨 사이즈는 없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패턴을 만들 때 좀 넓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 레글런은 여기 가다가 여기서 급격히 떨어지는데 우리 건 여기가 좀 길게 가다가 떨어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숨은 디테일이지. 패턴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포인트 돌아도 돼? 뒤에도 이렇게 산발이로 했나? 또 이 단추. 그거랑 연관 지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연관 있으면 연관 있는 거고. 또 등이 너무 심심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트렌치 코트에 영향을 받아서 요 느낌을 한번 넣어봤지. 근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그 여유 있는 느낌이 반짝반짝 비뚤하면서 되게. 괜찮아? 이쁜 것 같아. 아이 옷에 여유가 있어야 우아해 보이잖아. 등 날개 같은 이런 것들이 옷을 우아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또 그냥 네이비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또 목에 이렇게 코듀로이를 넣네. 코듀로이. 우리가 살아가는 코듀로이. 브라운과 네이비 조합은 알지? 아지로네 마로네. 알아? 이태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조합은 뭐든지 옳다. 아지로네 마로네가 이런 이제 색깔 블루와 브라운 조합은 항상 옳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요 정도인데 근데 이 안에서 제일 신경 쓴 게 있어. 뭔데? 따라라라랑. 와, 경복궁 넣네. 이거 경복궁 내가 맞지? 그치. 오래 전부터 이제 항상 맞춤할 때 작업해서 쓰던 건데. 와우. 안감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30만 원대에 반 조금 안 되는 이 안감에 투자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밖에 좀 더 투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안감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 안감을 모든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거든. 프린팅도 잘 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다 찾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아니 안감 이렇게 하고 겉에 VBC 했고 이태리 원단 썼지. 디테일 이렇게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거야 가격 지금. 아까 들었는데 이게 형이 남는 가격이야? 아 진짜
뭐 남기야 남겠죠.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 그...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반응 괜찮으면 나중에 또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구매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크게 남기지 않았다? 요번에 그리고 100벌밖에 못해. 원단도 없어서 제가 100벌 한정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00벌 금방 후딱딱 나가버리면 또 다른 원단으로는 이제 못해요? 할 수 있지. 약간 반응 좋으면 다른 원단으로도 기획을 해서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어떤 계절에 입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있어요. 봄, 가을, 겨울. 이게 되게 얇은 프라넬이라서 겨울에 이너로 입을 수도 있고 이제 코트나 점퍼 안에, 아우터 안에, 봄에는 뭐 셔츠나 라운드 티셔츠에 매칭해도 좋고 그리고 가을에는 얇은 터틀넥 있지? 뭐 하프 터틀넥 그거 하나 입고 이렇게 입고 트라우저 정도 입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코디 몇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아? 코디는 일반 기본적으로 뭐 치노, 그리고 뭐 청바지, 그리고 울팬츠 세 개 정도면 되겠지? 그 세 개 정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네. 요건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와디지 오픈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뭐 연장선 그대로지만 이제 베스트를 넣어서 화사함을 좀 줬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찾고 입으시는 부츠컷이랑 코디를 한번 해봤어. 이거 뭐 공장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공장장들은 참 멋있다. 멋진 공장장. 이런 식으로 좀 클래식하게 표현해도 된다. 두 번째 코디, 치노. 두 번째 코디, 예, 치노. 치노와 스웨이드 구두, 칼라니트 입었습니다. 네, 치노에 맞아요.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를 한번 해봤는데 좀 오바스럽다 하시면 빼시고. 이게 다 보니까 클래식한 거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거에 훨씬 더 잘 맞는 옷인 것 같다. 내가 클래식한 아이템인데 캐주얼 무드로 최대한 살려서 만들고 싶어서 꼭 집어서 했는데 그 느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 느낌이야. 한 바퀴 돌아줬어요. 이번에는 티셔츠와 청바지와 매치해봤습니다. 에크루 컬러 청바지와 그린색 티셔츠. 블루종이 캐주얼하게 연출하려면 티셔츠랑 매칭했을 때 그 빛을 바라거든. 안에 그냥 반팔 티셔츠 입으신 거죠? 응, 반팔 티셔츠. 잘 어울린다. 어때? 이런 깔끔하지? 식으로 캐주얼하게도 연출 가능하다. 뭐 사실 목에 뭘 두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깔끔해. 깔끔하지. 그리고 컬러 때문에 산뜻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부족하다? 잠깐만. 꽂으세요. 좋아. 와이드 핏에 또 운동화, 오버핏 셔츠랑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이때 팁은 제가 아까 원래 작은 사이즈 50을 입었는데 지금 52로 사이즈 업해서 같이 입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죠? 예뻐. 사실 여기에는 뭐 이렇게 선글라스나 이렇게 모자. 모자 잠깐만 들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와? 캐주얼한 느낌에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네.